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오늘도 힘차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며 주의해서 봐야 해요. 넓은 범위에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좁은 범위에서 말씀은 우리 시대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 시대의 말씀이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쓰여졌고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구약의 율법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계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게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복음서 뒤에를 주의 깊게 보세요.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맞다고 여겨진 것들이 지금은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직 우주선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죠? 맞아요. 지구가 동그랗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이 다르게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엄청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저도 제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지금 나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 때 그대로 적용하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산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친구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길잡이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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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